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아이폰 13 시리즈에 적용되어 있는 시네마틱 모드 있죠. 그 시네마틱 모드는 제가 요즘에 더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상 영상을 촬영하면서 시네마틱 모드로 이제 감성 영상을 정말 많이 찍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야외에 같이 나갔을 때 카메라가 좀 거추장스럽다 싶으면 그냥 시네마틱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편집하면 좋은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로 딱 넘겨왔을 때 색감이 뿌얘지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 오류를 처음 이제 발견하고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같이 공유하면 저처럼 이런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네마틱 모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아이폰 13 프로 딱 언박싱하고 그때도 아, 이거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일상 영상을 촬영하면서 매번 감동하는 거죠. 결과물 보면서 한편으로는 DSLR보다 더 좋은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DSLR이나 이런 것들로 촬영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포커스에 초점이 잘 안 맞춰져서 이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막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에 포커스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후라이팬에 뭐 포커스가 가 있어서 음식이 블러가 된다든지 막 이런 경우들, 그럴 때는 뭐 되돌리기조차 어렵잖아요. 근데 아이폰 13 프로 시네마틱 모드로 촬영을 하면 그 영상의 결과물 안에서 내가 편집을 통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추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시네마틱 모드도 더 편리하더라고요. 시네마틱 모드는 단순히 촬영한다고 해서 이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촬영하고 나서 편집했을 때 더 매력적인 영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촬영했던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시네마틱 모드로 촬영한 영상인데 산책을 막 가고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살랑살랑 거리는 그 나무 한가운데 남산타워가 보이는 거예요. 영상 안에 넣어야겠다 해서 막 찍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포커스를 두고 싶은 건 남산타워였어요. 그 옆에 살랑살랑 거리는 나무는 조금 더 블러 처리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촬영을 했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편집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의 지금 현재 결과물인데 먼저 우측 상단에 편집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좌측 상단에 F값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영상 안에서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맞춰둘지를 터치해주세요. 저는 이제 남산타워를 터치했습니다. 그럼 얘가 추적 중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F값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F값을 낮추면 낮출수록 남산타워 주변부가 희뿌연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F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광범위한 초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편집하시기가 훨씬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저는 현재로도 초점이 진짜 상당히 잘 맞아 있어서 F를 한 4.5 정도로 해두려고요. 그 다음에 완료를 딱 누르면 진짜 주변 배경부가 은은하게 되고 남산타워가 쫙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뭐 브이로그나 이런 데에다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네마틱 모드로 하셨을 때 F값과 그리고 초점을 어디다 둘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또 언제 유용하냐라고 하면, 저 며칠 전에 코기랑 같이 산책을 나갈 때 이렇게 시네마틱 모드를 촬영을 했어요. 시네마틱 모드로 얘를 딱 이제 눌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주변부보다는 코기한테 조금 더 초점이 가서 계속 따라갑니다. 너무나 지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네마틱 모드는 너무나 칭찬하고 싶고 앞으로 나올 아이폰 14 시리즈 더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아이폰에서 촬영한 영상을 프리미어 프로로 딱 불러왔을 때 색감 정보가 다 날아가는 그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촬영한 저희 코기 영상인데 이렇게 갖고 와보면 뭐야 이렇게 이상한 경우 이제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제가 기존에 이 방법을 알기 전에 사용했던 방식은요, 맥북 안에 사진 앱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색감 정보가 좀 살아있게 변경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거를 사진첩 안으로 공유해서 사진 앱에 넣었어요. 여기서 또 사진 앱에 들러갔다가 다시 데스크탑으로 딱 나오면 이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영상 개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사진첩을 들락날락 하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이제 다이렉트로 나와가지고 영상 정보가 이상해진 거 있죠? 요거 우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수정을 눌러주세요. 푸티지 해석을 눌러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색상 관리 밑에 파일의 미디어 색상 공간
사용에 2100으로 적혀있어. 요렇게 됐을 때는 프리미어 안에서 입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진 앱을 들러갔다 나온 얘는 도대체 내용이 뭘까 보니까 709라고 나와요. 요 차이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색상 공간 재정의를 체크해 주시고요. 709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 딱 누르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진 앱에 들어갔다 나온 거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색상 보정으로 충분히 교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요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일반인 그냥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편집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아이폰 색감 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당황스럽게 만들어 하셨던 분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거 발견하고 나서 아 살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이제 영상 많이 촬영해서 또 좋은 영상 많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